개인적으로 여주 전원주택지 순서 적어봅니다. A급은 교동중앙빌리지입니다. 입구가 하나고 뒤가 황악산 수목원이라 뒤통수 개발 없습니다. 자차로 여주시내 5분 안에 갑니다. 만약 서울에서 이런 위치면 강남보다 더 비쌉니다. 얼마 전 어느 구독자님의 장문의 댓글, 이걸 보고 안 갈 수가 있나요? 바로 다녀왔습니다. 어디? 여주시 교동중앙빌리지입니다. 먼저 가격부터 짚어볼까요? 현재 네이버의 토지 매물은 없고요. 집만 몇 개 올라와 있습니다. 대지호가 평당 230에서 250, 공시지가 기준 대지 추정가는 평당 200만원. 단독 전원 마을은 향이 무척 중요하죠. 여긴 무슨 향일까요? 황학산 줄기를 타고 마을 입구가 이쪽으로 트여 있네요. 따라서 북서향. 잠깐만, 그렇게 좋다더니 시작부터 이거 왜 이래. 암튼 조금 더 살펴봅시다. 에? 예상외로 동네 연식이 얼마 되지 않네요. 이상하다. 액면가는 안 그렇던데. 위성 지도를 보니까 아하! 2011년생이로구나. 이 정도면 나름 젊은 축에 속하는데요. 실제로는 어떨지 같이 한번 들어가 보시죠. 마을은 큰 길을 지나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면 시작됩니다. 오! 일단 편의점 하나 합격. 이야, 진입로도 엄청 넓죠. 여주는 어딜 가도 마을 입구들이 이렇게 참 좋아요. 차량 두 대 교행 문제 없고요. 인도는 비록 없지만 그래도 사람까지 충분히 오갈 수 있다. 조금 더 들어가면 엄청 커다란 표지석이 보이고요. 먼저 빌라들부터 착착착 맞이해줍니다. 어허, BHC 네일샵 좋습니다. 치킨만큼은 따끈하게 먹을 수 있겠네요. 지금부터 본격적인 마을 스타트. 처음부터 벙커가 보이는데 모든 집들이 다 있는 건 아닙니다. 조금만 더 보시면 알게 될 거예요. 언덕 방향으로 총 세 갈래의 길이 나 있는 구조인데요. 가장 안쪽부터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야, 명성 그대로 빼곡한 게 빈 땅 하나 없이 집들이 꽉꽉 들어차 있네요. 낮은 언덕 아래 양쪽으로 마주보며 건물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여긴 산책로인가요? 걸어서 들어가 보려다가 말았습니다. 어디선가 목줄 풀린 개가 그냥 막 돌아다니더군요. 저 개 무서워합니다. 다시 내려와 이번엔 중간 골목으로 들어가 보죠. 여기도 그림은 아까와 엇비슷한데요. 이런 곳에 도시가스까지 들어온다니 가뜩이나 도시가스 구경하기 힘든 여주, 사람들이 좋아할 만하겠죠. 자, 이번엔 개발 얘기 좀 해볼까요? 요 바로 앞에는 재건축, 재개발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이렇게 썩음썩음한 아파트가 짜잔! 이렇게 바뀐다고 하네요. 우리 구독자님 말씀대로 뒤통수 개발은 아니고 앞통수 개발. 안 그래도 주변 곳곳이 다 개발 중인데 딱 우리 마을만 빠꼼히 빠졌죠. 따라서 주변에 치킨집, 편의점 같은 거 더 많이 들어오고 동네 땅값도 같이 오르고. 아이고, 경사났네, 경사났어. 근데요, 딱 이 마을에 대해서만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개발이라고 그냥 무조건 다 좋기만 할까요? 현재 시간 오후 4시인데요. 저 아래쪽까지, 마을 아래쪽까지 그늘이 졌습니다. 향이 그닥 좋지 못하다는 증거입니다. 가뜩이나 안 좋은 향, 바로 앞에 아파트까지 떡하니 들어서면 글쎄요, 순간 가슴이 답답해지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또 그 넓은 시인님로 아파트 입주민들한테 다 뺏길까 걱정도 되고, 빛이 있으면 어둠도 있는 법. 개발이라 하면 마을 입장에 서서 양쪽 모두를 동시에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동네 교통은 어떨까요? 마을과 이어진 큰 길이 세종로인데요. 위로 조금만 가면 여주역, 그리고 여주시청, 또 아래로 가면 영동고속도로 여주IC. 이야, 진짜 교통 하나만큼은 흠잡을 데가 없네요. 아, 이쪽으로 오니까 동물병원, 뭐 음식점들 몇 개 보이고요. 길 건너서도 아파트 앞쪽으로 조금 형성되어 있습니다. 역시 상권 1위는 여주시청. 그렇다고 요 아래쪽은 횡하냐? 그건 또 아닙니다. 여주IC부터 코카콜라, 여주대 쪽, 그리고 우리 마을 앞까지 듬성듬성 생활 상권이 퍼져 있네요. 아, 또 이마트도 엄청 가까워요. 근데 문제는 병원. 응급의료시설인 경기도 의료원 이천병원이 31분 26km. 제 기준이 조금 널널하게 잡아서 30분인데 그마저도 미치지 못합니다. 이건 살짝 아쉬운 대목이네요. 이번에 초중학교, 다행히 그렇게는 안 멀죠. 다만 큰 길을 건너 건너가야 하기 때문에 아이 혼자서는 조금 부담되긴 합니다. 그 밖에 배송, 아쉽게도 일반 배송만 되고요. 새벽 배송은 NO! X! 이건 2일 때 아파트 단지까지 전부 다 똑같은데요. 참 예상 외죠. 여주 이천이 저기 어디 시골 외곽도 아니고요. 누구나 인정하는 대한민국 물류 중심지인데 말이죠. 지금 우리 마을 뒤쪽으로 빌라 옆으로 해서 이 황학산 등산로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약간 정비가 안 됐지만 그래도 나름 괜찮습니다. 이건 진짜 좋습니다. 답사하는 중간에도 하나 둘씩 등산객 분들 올라가시던데요. 이렇게 집 앞에 바로 등산로 수목원이 있다면 아, 저라도 아침밥 먹고 맨날 올라갈 듯하네요.
알려주는 미세먼지가 항상 전국 최고 수준임. 역시 우리 구독자님이 정확히 짚으셨네. 대기질 가장 맑은 시간대인 오전 10시 한 달 평균은 보통. 전체적으로 봐도 그닥 상황은 좋지 못합니다. 이 마을과 이 빌라 단지 사이에는 이렇게 경계가 있어서요. 이쪽에 또 울타리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확실히 이 구분이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산줄기 아래에 있다 보니까 경사가 좀 없진 않는데요. 뭐 이 정도면 뭐 양호합니다. 또 길가에 주차를 안 되고 필지 안쪽으로 집어넣은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최고의 마을이란 무엇일까요? 교통, 인프라, 가격, 네, 다 맞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결국 선택의 끝은 각자의 촉, 필링, 느낌이 가장 크게 좌우하는 걸 많이 봐왔습니다. 오늘 답사한 것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촉, 필링이 좀 땡기시던가요? 정답은 여러분 마음속에 있습니다. 아, 영상보다 텍스트가 더 편하시다고요? 그럼 네이버 카페로 오세요. 모든 답사지를 사진과 글로 깔끔하게 정리해놨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할까요? 주거독립 만세!